밤새 바다를 누벼온 배들이 돌아오면 외포항 터줏대감들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20년째 한결같은 길을 걷고 있는 공경인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아유, 우리 고향 찾아온 대구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오늘도 대구를 맞으러 갑니다. 전국 대구의 30%가 외포항에서 팔려나갑니다. 1월은 대구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지만 거제 앞바다에서는 조업이 가능합니다. 싱싱한 대구를 사려는 중매인들의 눈치 작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지금 많이 나가지고 가격이 아주 싸고 지금 제일 사드시기에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제가 산 게 오늘 한 300상자 정도? 네. 가격으로 따지면 한 1,500만 원 정도 엄청나게 많이 사셨네요. 예. 거제에서 태어나 대구와 함께 자라온 경일 씨. 대구에 관한 건 모두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좋은 대구를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싱싱한 대구는 이제 대구의 본인의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나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눈 색깔이 맑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모양이 이제 좋아야 이제 좋은 대구입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대구를 묶고 한 마리를 주면서, 옛날에 비쌀 때 몇 마리를 주면서 어릴 때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저보고 대구를 한번 팔아오라고 시키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팔아온 한 마리도 못 팔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그날의 추억은 경일 씨의 오늘을 잊게 해준 힘이 됐다죠. 팔려나간 대구를 기다리는 건 거제 안악들과 소금기 가득한 바닷바람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부터 오래 두고 먹기 위해 내장만 제거하고 통대구로 말렸습니다.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대구는 내장과 알, 아가미는 젓갈로 만들어 먹습니다. 동네 방 오늘 그대로 해야지 살이 탄탄합니다. 언니야, 고기 다져 있어요. 대구만큼 환영받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죠. 저분들 예, 고기 따는 선수들, 우리 여기서 전문적으로 고기 따갖고 해주는 분들. 아, 그러면 집집마다 따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다 따는 거예요? 예, 저분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따주시는 분들. 집집마다 어떤 데는 300마리씩, 500마리씩 따는 분들 있어요. 그래요? 잘, 제일 잘 볼 수 있는 분이. 그렇지. 우리보다 더 많이 버리는 사람들이라 해. 두 명에서 네 명씩 짝을 이루어 12월부터 2월까지 대구와 함께 반짝 등장하는 기술자들입니다. 덩치가 큰 생선인 만큼 핏물도 여러 번 빼주어야 해서 손이 많이 간다죠. 그 한 마리 따면 얼마예요? 150원. 예? 150원. 에이. 얼마예요? 1,500원. 1,500원? 와, 그럼 하루에 몇 마리 났다요? 많이 따면? 네, 둘이 따면 100마리 땁니다. 예? 100마리 정도 땁니다. 아, 두 분이서 따면 600마리요? 네, 700마리 땁니다. 겨울철 홀쭉해진 살림살이를 두둑하게 채워주기에는 이만한 일도 없다네요. 대구 때문에 사놨지. 대구 때문에 산 거지. 봄 되면 메리치. 겨울에는 대구. 애플은 그거 아니 뭐 생리를 못 하잖아. 1년 농산도 이게 고맙지. 돈을 조입으로 하고 먹고 살부로 해주는 이게 우리 업무인데 안 고맙나. 고맙지. 좀 힘들어도 이게 한 틀에 잠깐 왔다 가는 거 아이가 이 고기가.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 주니 이보다 더 기특할 수 있을까요? 거제 앞바다에서 태어난 대구는 먼 바다 오호츠크해까지 나가 청춘을 보냅니다. 서너 살이 되면 대구는 60cm 이상 훌쩍 자라죠. 통통하게 살을 찌운 대구는 겨울이 되면 자신들이 태어난 바다로 다시 돌아옵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이맘때 항구는 대구를 맞이하러 나갈 준비로 분주합니다. 뭐?
현장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황금 대구 잡으러 왔잖아. 황금 대. 그제도 황금 대구 잡으러. 아, 그 오늘 돈을 버려주게. 이건 게 황금 대구로. 돈을 막 불을 넣혀주니까. 예로부터 거제 토박이들에게 대구는 복을 가져다주는 생선이라 불렸습니다. 잡는 사람에게도 파는 사람에게도 손질하는 사람들에게도 배부른 겨울을 선물하는 황금대구였지요. 선착장에서 10여 분 멀지 않은 곳으로 대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바늘에 실부터 꿰는 김석동 선장. 궁금증은 잠시 접어두고 지난밤 내려둔 그물을 올릴 시간입니다. 대구를 잡을 땐 호망을 사용합니다. 그물 끝부분이 단지 모양이라 호망이라 불리죠. 밤에 주로 돌아다니는 대구가 이 호망에 걸리는데 그물의 특성상 살아있는 채로 잡힙니다. 몸통이 통통하니 안 큽니까? 다른데 대구도 좋겠다. 확실히 크고 중요하고. 올해는 1월부터 날이 추워져 평소보다 더 튼실한 대구가 많이 잡힌다죠. 덕분에 갑판 위는 고향 찾아온 대구로 발 디딜 틈 없습니다. 초대형! 우와! 크다! 오늘은 운이 좋습니다. 10kg 넘는 초대형 대구가 잡혔습니다. 경력 35년 베테랑도 자주 볼 수 없는 녀석입니다. 선장님만 한대요. 대구 입도 크고 몸도 크다 아닙니까? 거제 앞바다는 한때 배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황금어장이 형성됐습니다. 1980년대 이후 대구가 잡히지 않자 거제 사람들은 인공 수정한 알을 바다로 보냈습니다. 금어기에도 거제 앞바다에서는 대구잡이가 가능한 것은 200여만 개 알을 품고 있는 암태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방류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대구가 자기 고향 찾아서 또 오고 이러는 겁니다. 그 노력으로 대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거제 사람들은 황금대구의 추억을 이어가고 있다죠. 거기나 다른 데서 컸지만 출생은 거제 출생이니까. 출생님. 선장님도 거제에서 태어나셨고. 예. 거제 바다에서 태어나 그 곁에서 살아온 대구와 김석동 선장. 이 바다가 품어준 것은 같으니 고향 친구나 마찬가지일 테죠. 저리 한번 봐보세요. 내 고향 육지가 얼마나 그 거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고 대구가 없으면은. 추억인데 대구에 사니까 더 추위를 못 느껴져. 추위마저 잊게 만드는 대구와 함께 김석동 선장의 겨울은 깊어갑니다. 고향 친구와 함께 돌아가는 발길이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대구가 돌아오면서 소금기 가득한 바닷바람에 몸을 맡긴 채 꾸덕꾸덕 말라가는 덕장 풍경도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 좋은 대구가 들어온 날이면 거제 토박이들이 절대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알이 안 나오고 배꼽에 알이 막. 알 타고 여는 물알 같은 거는 하면 안 되고. 그래 이거 파우치는 참아지네. 네. 이게 제일 좋. 그래. 이게 좋다. 그럼 이거로 갖고 약병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 예. 네. 이 고기는 작아 보이도 이 참알이 약되고 제일 좋거든요. 아, 참알, 이 참알 말고 무슨 알이 있는데? 물알이 있어서 물알 끄는 거는 암탄 고기가 크고 알이 크도 물알은 약되고 안 됩니다. 산란을 하지 않고 단단히 알을 품고 있는 대구마늘 골라 약대구를 만듭니다. 약대구는 대구가 흔한 시절에도 웬만한 부잣집 아니면 먹기 힘든 음식이었다죠. 배를 안 가리고 내장을 뺄라 굶게는 흥이 든다 아닙니까? 대구에 상처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50년째 만들어온 어머니에게도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칩을 통해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칩에서 나오는 박테리아로 인해서 안에 알이 안상하고 네, 안상하고 숙성될 때 네. 알하고 이게 숙성될 때 썩지 않고 숙성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소금 염분이 그 알에 너무 많이 차이지 않게 밖으로 배출로 시켜줄 때 이 칩을 타고 이렇게 소금기가 자꾸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용기가 되는 거예요. 알 젓갈을 담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 안에 알을 넣기 때문에 손질이 끝나면 대구 몸통에 굵은 소금을 촘촘히 채웁니다. 일종의 염장 어란을 만드는 과정이죠. 골고루 알 쪽에 소금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어서 거제 토박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대구를 약으로 먹어왔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시어마스도 하고 친정 아버지가 이제 이거로 해가지고 끄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 이제 어머니 하는 거를 보고 나가 이제 이거 뛰었어. 약대구는 겨우 내에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주고 기력을 회복시켜준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일주일만 말리면 되는 건대구와 달리 석 달 이상 바람에 얼었다 녹았다 반복해야 완성됩니다. 이런 게 지금 두 달 얼쭉 돼 가거든요. 네. 아직 멀었어요. 3개월 정도는 말라야 알이 수분이 다 빠지고 네. 제대로 된 약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 몸이 아파가 이거 안 좋고 이러면 가린 반찬을 문조라 크고 이거로 조금씩 떼가이고 그거로 가이고 죽도 써가이고 이래 두뭐 그거로 가이고 묵고 이랬어요. 약대구는 거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맛입니다. 약대구가 말라가는 동안 토박이들의 밥상은 건대구로 끓인 맑은 탕이 차지합니다. 건대구를 넉넉하게 넣고 끓인 탕은 담백하고 구수해 생대구보다 깊은 맛을 선사합니다. 특히 해풍에 말려서 탱글탱글해진 대구살은 씹는 즐거움을 줍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지니 옛 추억까지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대구 많이 잡힐 때는 지붕 위에다가 대구 이렇게 많이 말려놨다가 이렇게 이거 건대구탕을 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추억의 음식인가 보네. 그렇죠. 어머니가 옛날에 끓여주던 그 맛하고 똑같네요. 대구가. 그래. 네. 아주 맛있습니다. 생대구탕이랑 좀 달라요? 네. 뭐지? 좀 다르지. 담백해. 네? 담백하려고. 시원하면서 담백하고 쫀득거리는 맛있어요. 세월이 가도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이 주는 속 시원한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겨울 황금 대구가 선물한 고향의 풍경입니다.